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칠링. 좀 오랜만이죠? 이번 시간에는 몽골 힙합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특히 이 래퍼, 이 아티스트들을 언급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긴싱과 미시스 엠의 듀엣곡이 나왔고 듀엣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사스브린 투그루? 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싶은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국은 길거리를 가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있잖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노래밖에 안 들려요. 좋은 곡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체감상 들은 건 한 만 번 이상은 들은 것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조금 질려요. 해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음악을 찾고 싶은데 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아티스트가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로비치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제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긴신한테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긴신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몇 달 전에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들, 시청자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긴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몽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영어로 좀 긴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어요. 긴신이 나에 대해서 뭐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뭐 힙합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긴신한테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고맙고, 그 긴신이 저에 대한 언급을 한 이제 그 쇼츠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퍼졌나봐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제 채널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동안 정체기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구독자분들이, 원래도 저는 좀 있긴 있었지만 더 유입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긴신한테 뭔가 단지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솔직한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영상을 찍을 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때 웬만하면 저는 가감없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긴신의 음악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제가 몽골 힙합을 알게 된 것도 긴신이라 아티스트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홍콩의 유명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노보이의 So Cold라는 곡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긴신이 피처링을 한 거죠. 그때는 심지어 제가 긴신이란 발음도 몰라가지고 진진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구독자분들이 그게 아니고 긴신이라고 읽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아 이래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몽골 이제 아마 힙합 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로 많이 좀 와주셨죠. 후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약간은 정체기가 있었는데 팟캐스트에서 이제 긴신이 제 얘기를 한 이후로 구독자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좀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긴신이 그만큼 몽골이라는 나라에 힙합의 퀄리티를 저는 높여놨다고 생각합니다. 아웃핏부터 해서 음악까지도 미국 본토에서 이런 음악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이어니어적인 역할로 긴신은 인식을 하고 음악을 갖고 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참 긴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요즘 긴신의 음악적인 모드를 이렇게 한번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유해졌어요. 실한 음악들 많이 만들고, 아무래도 요즘 힙합에서 유행하는 음악들이, 또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뭐 아프로비치 같은 음악들이 막 힙합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되게 따뜻해요. 그냥
좀 뭐 랩이 어떻고 플로우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즐거운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예,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긴신과 미시즈 M의 자스브린 투구로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그랜트.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한국의 날씨가 이상고온 때문에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 거의 지금 봄 날씨거든요, 한국은. 그니까 이런 거 방금 봐봐요. 신선한 눈 위에 노란 팀버랜드의 소리. 아, 이런 거 좋지. 그리고 팀버랜드 6인치 프리미엄 부츠를 살짝 보여주는 이런 멋. 요즘 힙합에서 다시 팀버랜드 부츠가 인기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 저도 며칠 전에 팀버랜드 부츠를 다시 신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따뜻한 음악을 보여주려고 해도 자신의 어떤 뭐 아웃핏, 스웩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긴신의 어떤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잖아요. 거의 노래에 가깝잖아요.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참 미스즈의 목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뭔가 도시적이고 섹시해요. 그쵸? 야, 이렇게 서로한테 감정을 공유하는 듯이 주고받는 이런 벌스가 너무 좋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뭐 생각났냐면 제니퍼 로페즈와 LL Cool J가 굉장히 오래전에 협업한 곡 중에 All I Have라는 곡이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제니퍼 로페즈랑 LL Cool J가 연인 사이인데 이제 서로가 다퉜어요. 다투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추운 겨울을 이제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거기서 표현하는 장면들의 느낌이랑 여기랑 좀 바이브가 비슷해. 참 미스샘은 노래를 할 때나 랩을 할 때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바이브가 뭔가 우아해요.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죠.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드레이크의 그 제목이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 원 댄스인가? 그 드레이크 히트곡 중에 그런 바이브도 있어요. 아, 난 이런 깨알 같은 연출들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겨울이고 이제 래퍼들의 아웃핏도 뭔가 두꺼워지잖아요. 범버 자켓을 입고 데님진에 팀버랜드 부츠를 신고 이런 것들을 짧은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멋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우, 영상 보니까 나도 팀버랜드 부츠 빨리 신고 싶다. 그치, 그냥 저런 검은색 패딩에 팀버랜드 부츠면 뭐 겨울에 제일 멋쟁이죠. 아, 꽃 싸들고 가는구나. 아, 뭔가 이 뮤직비디오 진행하는 장면이 진짜 All I Have랑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아, 긴신이 되게 좀 로맨틱 가이로 나오네요. 아, 눈송이 개수만큼 당신은 사랑한대. 네, 표현이 귀엽다. 달달하네요.
크리스마스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음악 대신에 이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졌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생각해보니까 연인들한테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 몇 년 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이 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어도 왠지 또 그런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뭐 선물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들뜨는 사람의 감정들을 이 곡에서 그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에 또 힙합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뭔가 아웃핏 같은 것도 또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긴슨의 아웃핏을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좀 주의 깊게 보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착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요즘 또 팀버랜드 부츠의 유행이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저도 이거 보면서 아, 빨리 배송 좀 와라 그 생각만 자꾸 든 것 같아. 아무튼 긴슨에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긴슨 덕분에 제가 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몽골 구독자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좀 물어봐요. 주위에서도 몽골 힙합이 이 정도의 수준인 줄 몰랐다, 몽골 힙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좀 제 영상을 보고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누군가는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몽골 힙합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었고 그리고 멋있는 래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도 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것도 좀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